안녕하세요. 시디민입니다. 야외에서 전기를 쓸수 있다면 노트북으로 넷플릭스 영상을 감상을 할 수도 있고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카메라와 스마트폰도 충전할 수 있죠. 물놀이 후 젖은 머리를 헤어드라이기로 말릴 수도 있고요. 할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그래서 요즘 같은 날 파워뱅크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루트웨이의 대용량 보조 배터리 PB1200W UPS라는 모델입니다. 1200W라는 모델에 맞게 엄청나게 고출력을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인데요. 제품 외형을 보면 상단 부분에 손잡이가 있고요. 무게는 14kg 정도 돼서 들고 다닐 수는 있는 정도입니다. 조금 묵직한 느낌이 들겠죠. 상단 부분에는 상태를 알려주는 모니터가 있고요. 인터페이스를 보면 USB 포트가 6개가 있고요. 그리고 220V를 지원하는 콘센트가 2개가 있습니다. 개별로 전원을 껐다 켰다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DC 포트를 지원하는 포트가 2개, 그리고 시거잭 포트가 있습니다. 220V 콘센트가 어떻게 보면 노출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먼지가 들어간다거나 빗물이 들어간다거나 해서 걱정될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 구매하면 천연 가방을 제공하는데요. 가방을 씌우면 이렇게 완전하게 생활 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퍼 부분도 빗방울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 있고요. 충전 케이블도 가방 상단 부분의 안쪽에 넣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전원 켤 때는 이 부분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면은 전원을 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어서 상단 모니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인터페이스 쓰려면은 이렇게 가방을 열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 제품은 배터리에 상단 부분에 인버터가 붙어 있는 형태의 파워뱅크인데요. 이렇게 동작할 때 인버터가 열을 받겠죠. 그래서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한쪽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바람이 나오는 쪽이고요. 바람이 들어가는 쪽, 양쪽을 이렇게 가방을 열어주면 돼요. 이 제품은 리튬 인산철을 사용한 파워뱅크입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파워뱅크보다 아무래도 수명에서 좀더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고온에서의 안정성이 좀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22V에 5만 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시간에 1120W시에 출력을 낼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1120W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1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걸 나눠서 사용한다면 뭐 100W를 사용한다고 하면 좀더긴 시간 동안 10시간 가까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워뱅크인데요. 이 제품이 괜찮았던 게 전격 출력을 1200W를 지원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출력을 지원을 하고요. 1200W를 실제로 계속 뽑아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피크 출력은 2400W를 지원하고요. 엠부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전압을 좀 낮춰서 1800W까지 지원합니다. 앞에 보이는 데스크탑을 지금 전원을 켠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전원을 켠 상태인데요. 지금 보면 지금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력 사용량이 나오고요. 지금 64W, 65W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예상 사용 시간이 나옵니다. 지금 9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대략적인 예상 수치예요. 그래서 이 수치는 계속 변화를 할 수가 있고요. 데스크탑을 사용할 때 100W 이하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거의 10시간 가까이 전력을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서핑을 한다거나 뭐 문서 작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했을 때는 뭐 충분하게 긴 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외부에서 데스크탑을 파워뱅크로 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데스크탑을 켤 수도 있다는 거죠. 야외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하고 난 뒤에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머리를 말려야 될 때가 있는데요. 헤어드라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온도는 최대로 켜고 풍량은 1단원 놓았는데요. 800W 정도 사용을 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온도 최대에 풍량도 최대로 켜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1300W 조금 넘어가고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커피 포트는 스펙상 1800W 이상이긴 한데요.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 1600W 약간 넘어가네요.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보는데 엠부스트 모드가 동작하면서 전압을 강제로 낮춰서 동작해서 1187W 정도로 들어가면서 물을 끓일 수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컵라면을 먹기 위해서 물을 끓여봤는데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뜨거운 물을 바로 끓여서 라면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집에 사용하는 선풍기도 켜봤는데요. 요즘은 BLDC 모터를 보통 사용하죠. 그래서 선풍기가 전력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30W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W 정도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켜놓으니까 거의 19시간 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이번에는 밀레의 유선 청소기를 전원을 켜볼 겁니다. 지금 연결시킨 상태로 전원 켜보면
가장 낮은 단수로 켜보면은 지금 362W 정도, 343W 이 정도 사용하고요. 한 칸 올리면은 639W, 한 번 더 올리면 922W 정도 사용하네요. 한 개 더 올리면은 1213W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단 정도까지는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네요. 휴대용 에어컨을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겨울에 사용한다면 난방기하고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겠죠. 제가 휴대용 에어컨 없어서 제가 난방기를 켜서 동작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전원을 켜보면 온풍을 가장 강력하게 켜볼게요. 이렇게 하면 1200W가 조금 넘겠더라고. 1600W까지 올라가네요. 2100W. 그러면 허용치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2000W 넘어서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이번에는 최대 온도가 아니라 미온으로 동작시켜 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941W 정도 사용하면서 동작을 합니다. 지금 따뜻한 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아까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전원이 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출력되는 표시가 지금 90W만 사용하고 있다고 잘못 표시가 되고 있긴 하네요. 근데 지금 아마 이 부분이 잘못 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지금 사용 시간은 지금 57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빔 프로젝터도 켜봤는데요. 요즘은 휴대용 빔 프로젝터도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유선으로 사용하면은 더 좋은 제품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도 뭐 생각보다는 성능 괜찮은 제품인데요. 지금 연결시켜보니까 41W 정도 사용하고 지금 85% 정도 잔량 남은 상태로 1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이번에 요리를 해볼 건데요. 7짜리 인덕션입니다. 하이라이트도 있고 인덕션도 있을 텐데 이번 인덕션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터보로 동작하면 2000W 가까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터보로 사용하면은 물론 꺼지겠죠. 그래서 출력을 좀 낮춰서 켜볼 겁니다. 전원을 켜고요. 그 파워를 누르면 2000W가 들어오는데 좀 낮춰서 1000W만 사용하도록 설정할게요. 파워뱅크도 보면 지금 잔량이 64%인데 995W를 사용하고 있고 39분 동안 동작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지금 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요. 지금 출력을 1000W로 낮춰놔서 그런지 한 4분 정도 걸리네요. 실제로 이 제품 사용해 봤을 때 괜찮았던 게 만약 전원을 껐다가 처음에 켤 때 2000W가 들어가면은 일반적인 파워뱅크는 이거 못 견디고 바로 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출력을 낮추는 동안에 꺼져버려서 아예 켜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잠깐 동안 높은 출력을 사용해도 견딥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출력으로 낮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 USB 포트가 3개, 그리고 USB A 포트가 3개가 있는데요. USB C 포트 같은 경우에는 100W에 30W를 지원하고요. 아래에 있는 포트는 10W 수준의 출력을 지원합니다. 100W 출력을 이용해서 제가 맥북 프로를 충전을 시켜봤는데요. 충전도 잘 되고 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야외에서 노트북도 충전을 한 상태로 파워뱅크까지 사용하면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뭐 영상을 감상한다든지 영상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맨 앞에 있는 포트에 연결시키면은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아주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있는 포트는 30W 지원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실제 연결시켜보면은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포트만 PPS 충전을 지원하고요. 그런데 6개의 포트를 동시에 이용해서 최대로 출력을 얼만큼 뽑아낼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 하니까 전원이 꺼져버리네요. 지금 보면 전원을 켜서 USB 포트의 출력을 인가를 시키면은 잠깐 전력이 나왔다가 과부하가 걸렸다고 표시가 뜨고 그 다음에 경고가 뜨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꺼집니다. 물론 실제 사용할 때 태블릿과 뭐 배터리 3개 정도 연결시켜서 충전하고 스마트폰 충전하고 이 정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됐고요. 근데 6개 포트를 동시에 출력을 빼는 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면은 여기 220V 있기 때문에 별도의 멀티 충전기 같은 걸 이용해서 충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DC 전력을 이용해서 시거잭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시거잭으로 최대 120W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DC 포트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블랙박스나 뭐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그런 걸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여기는 시거잭을 변환시켜주는 젠더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DC 포트를 연결시켜서 시거잭 이렇게 바꿔서 시거잭을 여러 개 연결시켜서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야간에 정말 자주 사용할 만한 기능 중에 라이트 기능이 있는데요. 오른쪽 측면에 있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불이 켜지고요. 지금 1단이고 생각보다 1단도 많이 밝아요. 근데 더 밝게 2단으로 켤 수 있고 2단에서는 최대 3W까지 전력을 사용합니다.
지금 2단 8기에서 지금 배터리 잔량이 84% 남아있는데 14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켜놓고 사용하는 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켜놓고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 한번더 누르면 SOS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빛을 깜빡거려서 신호를 주는 기능도 있고요.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때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방식의 충전 방식을 제안하는데 여기 보면 일반 3핀으로 된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전력선을 연결시키면은 220V를 연결시켜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220V로 충전했을 때는 800W 정도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충전돼서 배터리가 완전히 없는 상태로 충전한다고 했을 때도 80분 정도 만에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간이 10시간 가까이 걸리는데요. 이거는 1시간 조금 넘게 시간을 주면은 뭐 완전히 다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것도 꽤 스트레스인데요. 뭐 짧게 잠깐 충전시켜서 금방 충전할 수 있으니까 이거 꽤 괜찮았고요. 그리고 차량에서 실거찍을 이용해서 충전도 지원합니다. 여기 있는 포트 이용해서 연결시키면은 차량에서 충전할 수 있고 실제 충전해보면 100W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태양광하고도 연결시켜서 충전을 할수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뭐 연결시켜서 충전할 수 있고 최대 300W까지 입력이 들어갑니다. 이 제품은 모델명에 UPS라는 이름이 있듯이 UPS처럼 더 활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캠핑이나 뭐 밖에 나가서 사용하는 일이 없다고 했을 때 집에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UPS처럼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제 컴퓨터에 연결시켜 놨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멀티탭을 끄면 이쪽으로 충전되는 게 전력이 꺼집니다. 이렇게 전력이 꺼져서 정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파워뱅크에서 PC로 전력을 공급을 해서 컴퓨터가 꺼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고요. 다시 전력이 공급되면 또 자연스럽게 또 충전도 되면서 전력을 공급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거 사용해 보니까 1200W로 전격 출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사용하던 뭐 작은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 뭐 전력을 뭐 500W나 600W 정도밖에 못 쓰는 제품도 있었는데 그러면 할수 있는 게좀 제한이 많이 됩니다. 뭐 전력을 많이 쓰는 거 켜보면은 그냥 꺼져 버린다거나 아예 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전력을 많이 공급할 수 있어서 쓸모가 상당히 많았어요. 야외에서 파워뱅크 좀 괜찮은 거 써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